일단 캠 싸. 트릉이 100개 고맙다. 준수 경아들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개새끼야. 고트레지 20억이나 150억 잖아 이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이. 예? 아 오랜만이네. 살 빠졌다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100개 감사합니다. 이야 오형 살 좀 빠졌는디요? 네 반갑습니다. 아 머리띠 볼 때마다 상당히 좋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다 고트게. 애자 오빠 지은 이응 반가워.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아 야 나 왜 이렇게 막 땀이 막 계속 나네. 어 반갑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헬스 해지셨어요? 자 일단 삭발리기부터 합시다. 삭발은 뽀따 뽀따 반갑습니다. 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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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뽀따 고맙습니다. 뽀따 감사합니다. 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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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다. 아, 100개.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뽀따. 고맙습니다. 누구세요? 예? 해바라기 목욕탕 아저씨가 앉아 있는. 그거 좀 그만해. 해바라기 목욕탕 아저씨.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아, 나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예. 아니 코로나 막바지에 걸려갖고 이게 뭔 개고생인지 아 정말 아 가장 휴방이 많았던 한 달이었네요. 예, 6월 달 이제 벌써 6월 이제 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우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아우 정신이 없네 아주 그냥. 예.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 해야 될 것들도 좀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올스톱 돼버려갖고 예 좀 방송이 좀 약간 지장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해야지 다시. 예 열심히 하고 아 제가 그 저기 뭐야 그 뭐냐 잠깐만요. 예 삭발을 여러분들 그 한 일주일만 기다려 주실래요? 한 일주일만. 저기 뭐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버스킹 하고 삭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버스킹 끝나고 나서 바로 삭발할게요. 버스킹을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지금 일요일이니까 월화수목금토요일 날 성격전환 하고 일요일 날 뭐 있나? 일요일 저희 그 가탤런트. 월미도에 사람 많은 날이 언제지? 토일인 금토일. 금요일은 별로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토요일이요. 토요일 날 성적 천단 해드려나. 근데 이 비가 또 올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와. 장마철이기 때문에. 뭔 계획을 짜면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막 무산될 정도로 뭔가 막 있어버리냐. 장마도 있고 장마에 또 비 오면은 또 버스킹 못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깔끔하게. 가발하고 가발 쓰자. 에? 가발? 하이모? 알바야.
일단은 저 버스킹을 빨리 합시다. 최대한 버스킹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 주 금토일 중에 날 잡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저 임재현 씨 있잖아요. 임재현 씨가 그 신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임재현 씨 신곡을 성잡창단을 임재현 씨랑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임재현 씨랑 같이 예 그 성잡창단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임재범 말고요. 임재범 말고 임재현 씨. 예. 그거 하고 일단은 그다음에 저기도 해야죠. 버스킹 하고 그다음에 바로 삭발 갈기고 그러고 이제 계속 방송하면 되겠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땀이 너무 난다. 미치겠다. 아. 버스킹 서울에서 해줘 제발. 아니 약간 가스 가래가 좀 일단 계속 나오네. 그 말로만 듣던 코로나를 직접 걸려 보니까 안 걸리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진짜 지금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 저는 설마 했어요. 설마 처음에 아플 때 이제 내가 그 간단하게 저거 바이크 접촉 사고가 났었거든. 코로나 걸리기 전날에. 근데 그 다음 날에 뭔가 이제 꿍할 때 근육이 놀래갖고 여기랑 여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저 꿍했던 것 때문에 근육이 놀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금요일 날 랄프랑 같이 방송하면서 그 게임 방송 하는데 이제 그날 내가 계속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자꾸 막 그랬었잖아. 근데 그게 진짜로 코로나였던 거지.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 코로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지. 딱 이거 설마 코로나인가 했는데 무조건 코로나가 맞아 그러면은. 아 이거 설마 코로나인가 하면 코로나가 맞아요. 예. 두통 있고 막 열이 무슨 38점 몇 도까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날 방송하고 다음 날 병원 갔을 때 그때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저 코로나인가 봐요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계속 물어봤거든. 혹시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뭐 걸려보신 적 없죠? 뭐 이렇게 계속 막 물어보고 있는데 아이 코로나 아니에요. 아이 코로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고 그냥 저 몸살인가 봅니다. 예, 저 뭐 수액 좀 맞고 그럼 괜찮으실 거예요 하고 이제 막 그 마늘 수액이랑 뭐 이런 것들 막 맞았단 말이야. 그날 이제 저 내가 저기 인증샷 올렸던 날 진짜 병원 가갖고 그날 내가 그냥 코로나인 걸 인정을 하고 정식으로 그냥 저 코로나 약 받아갖고 그랬었으면 3일 만에 나을 거였는데 괜히 개기면서 막 타이레놀 22알 처먹고 2알씩 4시간에 걸쳐갖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더라고. 엄마 말대로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아 이거 코로나 약을 코로나 걸렸으면 코로나 약을 먹어야지 이 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타이레놀 같은 걸로 막 버틸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좋고 망가져.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랄프도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지금 다 둘 다 지금 증상이 콧물 조금 나오고 가래 조금 끼고 그리고 저 후각을 잃었어요. 둘 다 지금 냄새를 못 맡아요. 그거 말고는 없고. 예. 근데 이게 뭐 금방 나아지겠지. 예. 예. 흠이가 이득 받네. 흠이가 좀만 더 있었으면은 흠이도 코로나 걸렸었을 텐데. 예. 아, 타이레놀이 요즘 그렇게 나와. 30알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통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거의 답이었으니까. 예.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고 내가 체감상엔 다 나왔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제 집에서 그 자가격리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가격리 하고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가 존나 좋은 게 뭐냐면은 코로나 약 짓고 할 때 돈이 안 들더만. 예. 장동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돈이 안 들어요.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코맹맹이 소리 좀 나죠. 예. 무료야.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도 복지가 좋아요. 의료 체계 원탑이야. 그러니까 아, 내가 어디서 걸렸을까 코로나가. 그러게요. 난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걸리더라고. 자신의 어떤 그 면역 그거를 막 너무 자만하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여러분 무조건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그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세차장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걸린 게 아닌가. 예. 세차장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그냥 마스크 안 끼고 갔단 말이야 화장실을. 예. 아마 그때 걸렸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이게 화장실 이런 데다 보니까 밖에서 좀 똥을 많이 싸거든요. 예. 세차장 화장실에서 걸린 것 같아. 예.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나랑 같이 바이크 타고 다녔던 애들은 안 걸렸어요. 다행이지 뭐. 예. 아, 예, 마스크 써야 돼. 이제 무조건 밖에 나가면 마스크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8일 쉬었어요. 8일을. 아, 시간이 참 빠르네. 아 근데 뭐 8일 동안 집에서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그냥 TV 보고 뭐 집에서 게임하고 그랬는데 아,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예, 너무 심심해가지고 사실은 내일쯤에 킬라 그랬는데 아 그냥 지금 빨리 커갖고 방송하고 해야지 뭐. 할 게 없는데. 6월달에 방송 많이 한다는 건 결국 못 지켜졌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코로나 걸린 것 같다가는 억까를 안 당했으니까 예 다행 아니에요. 원래 뭐 무슨 이유로 쉰다 뭐 쉰다 그러면은 괜히 방송하기 싫은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그랬는데 예. 근데 코로나는 노래방이 직전 아님? 노래방 안 갔어요. 예 노래방 안 갔어. 팍스로비드가 뭐예요? 팍스로비드가 뭐야? 모르겠어요. 팍스로비드가 뭔지. 근데 막상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좋아진 줄 알았는데 좀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네. 아니요, 아뮤소 MC 뭐 아뮤소 끝났어요? 아뮤소 어떻게 됐어요? 네, 그때 뭐 지코 형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뮤소 망했어요? 왜 망해요? 아뮤소가 그래도 공방 중에 제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가장 저기 한 게 아뮤소 아니에요? 팍스로이드 때문에 망했다. 팍스로이드가 뭐예요? 팍스로비드 그 코로나 먹는 치료제. 우리가 먹는 게 팍스로비드야? 아니요 저희가 먹는 건 타이닝입니다. 아 그래? 아 그래요? 야 근데 무슨 특집이었는데 아뮤소가? 아파갖고 뭐 방송도 못 보고 뭐 아무것도 못해갖고 야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 좀 충전시켜라 이거. 내가 네 좋아하면 안 되냐 한 번 있어요. 내가 네 좋아하면 안 되냐? 씨발 새끼야. 아, 뭘 이제 땀이 막 자꾸 나네요. 이게 몸에 접힌 부분에서 땀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공방 MC 한강택 출신인 게 말이 되냐? 네? 공방 MC가 깡패 출신인 게 말이 되냐고. 공방 MC가 무면허 출신인 건 돼요? 그건 말이 되고? 그런 얘기 해봤자 재산 깎아먹기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그, 다른 BJ, 그, 막 깎아내리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 뭐, 나는 깨끗해?
맞아. 그 다른 BJ를 까낼 그 입장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진짜 안 되겠다. 뭐가 안 되겠어, 아프리카가? 아프리카가 뭐가 안 되겠어? 목소리가 안 좋으면 오마이크 게임 방송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친구야, 우리 안 보고 싶었노? 보고 싶었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충동적으로 10시에 켰어요. 근데 뭔 개. 네, 다시는 10시에 안 켭니다. 이제 무조건 11시 켜야겠어요. 예. 노마이크 팍스로비드 방송을 어떻게 하는 친구야? 팍스로비드. 그게 코로나 치료제예요? 오늘 5시 방송이냐고, 방종하냐고? 방종 시간 왜 물어봐요? 예, 네, 제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 가래가 계속 나오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아, 씨발. 병신 같은 코로나 개새끼. 랄프도 괜찮아졌어요? 둘다 지금 후각을 잃어갖고 그게 문제지. 마오쩌둥 시진핑 개새끼 해보라고요? 마오쩌둥 개새끼 시진핑 개새끼. 예. 라이프 얼굴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좀 식욕이 좀 줄었어요. 예. 연변단 줄도 연변단 혹시 조선족 있나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조선족 없죠? 예, 조선족부터 나가주세요. 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왜 내라고만 생각합니까? 야, 이 사스케 새끼야. 형 방송 보는 애 중에 중국 동생 있잖아, 비오키오. 몰라요, 그런 거. 종이의 집 봤어요? 종이의 집 존나 재미없던데?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소영도 즐거워 보이네, 키키오. 아니, 종이의 집 존나 재미없던데요? 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뒤지게 재미없던데요. 예, 종이의 집 시즌 4까지인가 보다가 저 중도하차 했는데, 종이의 집욕 존나 많이 먹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약간 오징어 게임의 성공에 그 기대서 막 한국 한류 한국에서 만들어내면 다 재밌을 줄 아나 봐. 너무 수준 이하던데 종이의 집이. 근데 저도 그래 좀 보다가 그냥 아 씨발 그냥 꺼버렸어. 그니까 이게 종이의 집안 보신 분들은 좀 이게 아뭐 스포 솔직히 스포는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BTS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 누구지? 도쿄? 도쿄 여기 누구야? 진종서. 진종서 씨딱 나오면서 그 나도 뭐 자기 이제 북한에 북한 전종서
전종서 씨 나와가지고 BTS 뭐 아미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왜 굳이 집어 넣었는지. 예. BTS가 왜 나와? 갑자기? 아, 아닌 것 같아.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같은 게, 아, 스위트홈은 재밌던데요? 맞아. 그래서 아, 종이의 집은 재미없었어. 오그라들어갖고 못 보겠어. 1편, 그러니까 1화를 견디면은 다른 것들도 저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견디면서 봐야 되는지. 탑건이요,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거요. 그게 되게 옛날에 나왔는데 원래 원작이. 탑건 2. 아, 바로 안 봐줄게. 마녀 2탄도 나름 재밌던데. 다음 달엔 암유소하죠? 거기서 만나요. 아, 그래. 물코딱지 팬가입 고맙다. 너 팬가입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 암유소 때 여자 팬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난 실제로? 아, 우리 추리닝 차차가 될게. 오랜만이다. 어서 온나. 살아계셨습니까, 형님 유유? 쉴 때 저거 봤어. 그냥 저 문나이트 봤어요. 문나이트 재밌더라고요. 예, 문나이트 보고 카페에. 근데 이렇게 자꾸 야동 정보 같은 거 자꾸 올리시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야쿠 자료나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야동에 관련된 그 아주 그 저 뭐라 해야 되지, 좀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올려갖고. 예, 이때 막 품번 공유. 예,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그 뭐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예, 쪽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뭐 그냥 그 정도만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여기다가 무슨 마그넷 링크를 올리질 않나. 품번 정보를 갖다가 그대로 올리질 않나. 그럼 이거면 이거 네이버 대표 카페인데 여기서 저 야동 정보 공유했다고 예, 그 네이버 때려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얼른 지웠어요. 예, 쪽지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잘 봤고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일본어부 갤러리네. 저거 봤다고요? 근데 레전드까지는 아니더라고. 아니, 난 레전드 같던데? 깜짝 놀라. 엄청 좋던데요? 예. 근데 한 일주일 쉬고 와가지고 지금 야동 얘기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전 봤으면 봤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밌었더라고요. 아빠도 질 건 치는 거. 그냥 봤어요. 정보 공유는 뒤에서 돕고 삽시다 서로. 그런 거는 카페에다 그냥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걸로 품번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아니, 마그넷 링크가 올라왔더라. 그거 누르면 바로 그냥 토렌트로 연결돼가지고 바로 다운받아지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마그넷 주소 복사해가지고 바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치고 나 다운받으면서 바로 지워버렸어. 나만 이득 봤어요. 네. 아무튼 그 저 품번 같은 거는 올리지 맙시다. 예, 아, 눈치껏 해야지. 어, 맥그리거님, 예, 아, 오셨구나. 우리 연기 불가능하시겠죠. 몸이 편찮으셨어. 시키지 마세요. 오늘 시키지 말고 내일부터 합시다. 예, 연기는 내일부터 하도록 할게요. 예. 저 아저씨 채팅 치는 거 처음 보네. 아니요, 연기 같은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내일도 방송하냐고. 예, 그 월요일 화요일 쉬는 거는 안 쉬어야죠. 예,
지금 뭐 어쨌건 내가 쉬고 싶어서 쉰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쉬게 됐는데 또 오자마자 또 내일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쉴게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것도 수목 금토 일 5일 연장 7시간 방송하고 나니까 조금 지쳐서 쉬고 싶어서 쉬는 거지. 지금은 쉴 만큼 쉬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뭐 쉬어서 뭐해요. 예. 쉬면은 나는 방송 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내가 끔찍히도 그걸 챙기는 이유는 너무 방송만 하면 좀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예. 그래서 내가 월요일 화요일은 그래도 좀 지키면서 하는 건데 뭐 코로나 때문에 쉴 만큼 쉬었는데 뭐 월요일 화요일 쉬어서 뭐 하겠어요. 예. 바이크 타야지 형 격리 끊어. 바이크 타는 것도 뭐 방송 켜놓고 타면 되지 뭐. 아무튼 월요일 화요일 안 쉬니까 모르겠어. 한 쉬고 싶을 때 쉬겠지만 웬만하면 일단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 5일 이상은 계속 방송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예. 비도 솔직히 장마 소식이 와도 이게 장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한 날씨 전날 비 오기 전날에 딱 날씨 보면 막 5일 6일 연장 막 비 온다 그러는데 하루 찔끔 아니 하루 많이 내리고 그 다음날에 그냥 되게 날씨 좋고 이러던데요. 이게 장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날씨가. 소나기만 존나 오고. 맞아. 며칠 내내 비가 내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물코딱지. 그래 뭐 주말도 비지은 이은 온다 풍 선택해서 몇 개씩 보낼 수는 없나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돼. 근데 공식 방송에 그 올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남자 팬도 아닌 여자 팬이 공식 방송에 아미소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와서 저를 꼭 보겠대요. 저 물코딱지라는 친구가. 예. 왜죠? 예. 나 거기 가서 노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아,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냥 그런 자리라도 오려고 하는 거구나. 아, 여자래. 여자래요. 한 번은 꼭 보고 싶었었다고. 그럼 7월로 미루지 말고 어차피 7월 25일이니까 7월 25일 때까지 그 기다리는 것보다 그 전에. 아, 목체 잘 보존하시고 명일 연기 야무지게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 예, 내일 오시면은 내일 때 꼭 연기 꼭 해드릴게요. 명일 연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물코딱지님한테 그럼 뭐야 물어볼게요. 그 혹시 저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야 괜히 얘기했다가 예. 아니. 또 설레 가지고 큐큐큐. 아니. 예. 아. 아까 그게 혹시 사심인가요? 예? 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그게 팬심이면
예, 다음 달때 그냥 그때 그 아미수 할 때, 그때 MC 볼때 그때 오시고, 그게 아니라 진짜 팬심이 아니라 뭔가 좀 사심이라면, 예. 아니, 그 진짜로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카페에다 글 썼더라고요. 예. 코로나라서 코트님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너무 아쉽다고. 예. 나갔어요? 아, 진짜요? 도망갔네. 아, 있네. 예. 근데 말을 안 하네. 부담스러운가 봐요? 자, 뭐, 한번 넘어갑시다. 예. 사심이건 팬심이건 둘다 좋아요. 예. 둘다 좋고, 여자 팬이 실제로 이렇게 온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야, 이거 뭔 음료수냐? 뭐, 어? 스파클링 피치 크랜베리요. 카페에 시킨 거야? 아니요, 술집에서 캔으로 안주시킬 파는 거예요. 때 황도 시키는 게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요? 기준 파는 거예요. 술집에서 안주시킬 때 황도 시키는 게 욕먹을 짓이냐고요? 왜 그게 욕먹을 짓이야? 황도 맛있는데 왜? 그것도 어차피 통조림이에요. 술집에서 파는 그 황도 안주는 그 통조림 따갖고 거기다가 이제 얼음 좀 넣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창렬이긴 하다. 그거를 보통 황도가 12,8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존나 창렬이긴 해요, 그게. 황도 그거 넣고 얼음 넣고 거기다가 또저 투명한 보울에다가 황도 때려넣고 얼음 넣고 거기다가 저 뭐냐 프루츠 칵테일 그것도 숟가락으로 퍼갖고 체리랑 이런 것들 막 설탕에 존나 절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단맛밖에 안 나는 거 그거 그냥 한 숟갈 넣고 그러고 저어갖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한데. 아, 진짜 죄송한데, 저 오늘 연기 안 합니다. 며칠 방송 못 봐서 아, 저 오늘 파업할 거예요. 죄송한데. 아니, 심심해서 복귀하자마자 게임 배우고 저도 좀 이제 좋아해 하는 건데. 8일 동안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방송 켜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오프닝도 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방송에 다시 적응을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뭔 베이비를 주면서 인피니트 건틀리 갖다가 내일 시키세요, 내일. 예, 아니, 저기 오늘 못 하겠어요. 아니, 내일 시키신다면서요. 예. 아니,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몸에 지금 땀이 많이 나요. 예. 내일 합시다, 내일. 아, 씨발. 인피니트 같은 데 들고 올게. 뭐 하라는 거야? 아니, 뭐. 뭐 하라고요? 저스틴 비버 베이비 추면서 마이 인피니트 건 왼손에 장화 끼면 되니까 왼손 아 뭐야 마이 아 씨발 아 씨발 아 뭐야 이게 이런 왜 씨발 아니 씨발 아씨 아니 뭐야 이 이상한 걸 시켜 아
아 하지마 오그라들고 싫어. 아 하지마 하지마. 예예 예. 나비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아 줘봐. 씨발 안해. 2단계 36살. 아 시키지 마 이런 거 좀. 아 족같아. 아 좀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요. 아 에 진짜. 자 이런 건 시키지 마세요. 예. 오늘 더 안 시킬 테니까 농민하세요. 했잖아요. 농민하게 했잖아요. 그만해요 이제. 예. 그만하세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키시면은 시킨 대로 하고요. 아 8일을 그냥 8일이 확 그냥 사라졌네. 아 근데 좀 답답하다. 계속 네? 청라 오봉집이 뭐예요? 청라 오봉집? 병신 새끼 나가 씨발로마. 병신 같은 새끼가 죽여버릴까 보다. 예? 예? 진짜 농민이란 뜻을 모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삼백기 고맙습니다. 예. 자,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 시키지 말고. 제가 지금 방송도 지금 좀 살짝 좀 어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저 끝나면 예 좀 저 내일부터 할게요. 그냥 제대로 한 번만 더 해줘. 안 그러면 계속 해달라. 아니 뭘 해달라는 거야. 했잖아. 베이비 쳤잖아. 예. 아 씨발 진짜 이거 왜 자꾸 해달라고 이상한 걸 존나 시켜. 짜증나. 마이 인피니티 컴플리. 아 씨발! 아 씨발 이게 씨. 아 이런 거 좀 시키지 말라니까. 아 우리 또 파워레프트 또 뵐게. 나이따 왕자님 드디어 오셨군요. 랄프 데려오라고요? 랄프 와봐요. 네? 랄프 와봐요. 왜요?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뭐 먹냐? 뽀또요. 어? 뽀또 시켰어? 야, 너 방석 색깔 왜 이래? 예? 존나 더럽네. 두덜거리면서 다 해주는. 아, 줘봐. 아, 씨발. 원래 이 색깔인데요. 아, 방석 존나 늘었네. 야, 너 한 번도 안 빨았냐? 형한테 물려받은 그대로 다 했어. 아니 이게 원래 하얀색이어야 되는데 한 번 안 빠냐? 원래 받을 때부터 이 색이었어요. 지라. 거의 지금 그 노숙자 그 느낌이야 지금. 형 거랑 색깔 똑같구만요. 아니 이거는 원래 베이지색이고 내 거는. 아, 방석 개더럽네.
방석 존나 더럽네. 야, 빨아라 그거. 원래 월요일 화요일 쉴 때 랄프도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게 됐어요. 냄새로 승부 보자. 형 쉬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너도 계획 있을 거 아니야? 계획이요? 못 잡아. 다음주까지는 못 보죠. 그래,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그때 봐. 다음주 월요일, 그니까 다다음주가 되겠네. 그죠, 다다음주. 다다음주. 아, 뭘 여자친구를 공개. 말 무슨 매니저 여자친구를 왜 봐. 미친놈이네 저거. 그럼 그거 여자친구를 왜 공개. 네, 월요일 화요일 휴방 없을 거예요. 없고 일단은 방송 계속 진행할 거고 그래야죠. 네. 아, 면도 안 한 거 좀 티나죠? 저 갖고 와봐봐. 면도기 좀 충전 좀 됐냐? 아마 한 반쯤 차지할 수가요. 면도 좀 하고 그러고 방송합시다. 네. 거의 다 쳤냐? 그러니까 이게 코맹맹이 소리 계속 나죠? 네. 듣기가 많이 좀 거슬리세요? 예, 둘 다 괜찮아졌어. 아픈 건 없어. 아픈 건 없는데 좀 귀찮은 거. 가래 나오고 콧물 좀 나오네요. 예. 목소리 좀 많이 거슬려요? 아, 우리 복용 부탁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기억이 온 리얼. 적응 중이에요. 예. 아, 이게 오래 가긴 하네요. 그냥 감기랑은 확실히 결이 달라. 이 코로나라는 거는. 예. 하. 마이구미님은 뭐 제 삭발 보고 싶어 갖고 들어왔어요. 방송에 겨우 들어오신 거예요. 예. 삭발한 거 뭐 유튜브에 어차피 내가 나중에 올리겠죠? 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드립이에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습니다.